Deal. Let's go.열차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여러분, 암트랙을 예약하는 팁이 있거든요. 저희가 뉴욕을 가야겠다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암트랙을 예약하지 않고 좀 이따가 예약을 했더니 한 2주 전에 하니까 금액이 얼마였지, 오빠? 두 명의 원웨이로 해서 200불 끝자락이었던 것 같은데 좀 일찍,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더 일찍 하시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트랙을 예약하실 분들은 미리 하세요, 미리. 미리 해야지, 자리가 또 자유석도 있고 지정석 있잖아. 그치? 저희는 너무 늦게 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그냥 안전하게 편하게 가자 해서 지정석으로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시고 암트랙을 예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올 때는 그 버스 타고 올 거예요. 암트랙을 똑같이 예약을 못해서 버스를 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빠, 여기는 뭐가 있을까? 여기 좀 고가 스프레소 하이엔드가 있는 건가? Let's go. 굉장히 힙한 곳이에요.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발견. 어떤 걸로? 아, 나는 이게 딱 봤을 때 블랙이 뭔가 예쁜데. 이 네이비 색깔. 브루클린 호텔. 우리 룸 넘버는 520이야. 방을 들어오면은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되게 오빠 깔끔하다.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단란하게 베드가 있습니다. 이제 윌리엄스버그로 가볼게요. 되게 알게 모르게 글루미한 느낌이야. 바다가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빨간색인데. 전 귀여운 나시를 발견했어. 저녁을 식당을 한 7시쯤 예약을 해둬서 너무 뭘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 5시 정도 됐는데 간단하게 쉑쉑에 와가지고 간식을 시켰습니다. 프렌치 프라이즈랑 밀크쉐이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가니에 왔습니다. 이 자켓을 한번 입어보려고요. 매장이 정말 예쁘네. 너무 예쁜 자켓을 발견을 했어. 이거를 하나 사도록 하겠어. 뒤에 이렇게 리본도 묶을 수 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약을 해둔 식당으로 걸어가는 중. 오늘의 저녁 메뉴는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 고기 먹으러 갑니다. 오늘 저녁을 먹을 곳입니다. 즐기자구. 아,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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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에피타이저가 나왔는데 이거는 씨푸드 스파이시 수비고 얘는 그릴드 옥토퍼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일단 고기도 오빠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치?
보자. 뉴욕에서의 2일차. 아침에 고데기 하다가 목이 데였어. 오빠가 다행히 마데카솔 같은 미국 연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발라줬습니다. 오늘 뉴욕은 엄청 맑아요. 재작년 겨울에 왔을 때 봤던 어그. 뭐가 맛있는데? 봐야 돼. 그거 어떻게 열어? 치즈. 그게 뭐야? 뭐라고? 아이스티. 팟타이. 아. 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맛있어 보이는 게 나왔어. 아, 진짜 웅장해요. 부츠대도 있고. 너무 멋진 곳이야. 진짜 웅장하다. 너무 멋있어. 우리 서로 재밌는지 공감하는 게 좀 힘들고 있네. 나 공부 집중 안 될 것 같아. 진짜 많아. 24K 골드가 들어왔어요. 24K 골드 리프라고 했나 아까? 멋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스냅을 찍으러 갑니다. 미리 예약을 해둔 뉴욕 일정의 하이라이트. 커플 스냅. 오빠 잘 나올까? 긴장된다요. 지금은 6시가 좀 안 됐는데, 저희는 6시 반으로 예약을 했고, 약 2시간 정도 브루클린 덤보랑 브루클린 브릿지 앞에서 찍는 일정을 예약을 해뒀거든요. 잘 찍고 오겠습니다. 아마 해질녘도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오빠. 그지? 아주 예쁜 사진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어요. 아침에 오빠 화장한 건데 많이 떴어? 응? 많이 떴어, 화장? 안 떴어. 오늘의 옷은 셔츠에 시스루 블라우스랑 데님. 아, 덤보입니다. 덤보. 사람 진짜 많아. 나 오늘 옷 어때? 좋아. 좋아? 덤보가 보이나? 야,
색깔이 춥다. 아, 대교가 너무 멋있다. 밖에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얼어 죽는 줄 알았어. 그치 없다. 손이 진짜 차가워. 그래도 고생했다. 비주얼 대박이에요. 고구마 튀김. 이거는 소고기가 들어간 그 샌드위치 같은 건데 너무 맛있겠다.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을 합니다. 뉴욕의 3일차. 오늘은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지금 우버를 기다리고 있고 점심으로 보스턴에 가는 버스를 타기 전에 이치란을 먹을까 합니다. 일단 웨이팅이 어떨지 몰라서 오픈이 11시라 한번 가보려고요.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소리 닦으면 돼? 저를 어떻게 해줘, 너? 엄마한테 소리 닦으면? 다 넣었어? 어, 다 넣었어. 귀여워. 이거 하나 사갑니다. 보스턴에 돌아갈 때 탈 버스입니다. 엄청 크네요.